새벽에 자는데 갑자기 탕수육 생각이 나가지고 계란이 없는데? 긍정적으로 열리는 않겠지만 혹시 기아 검사 이상 있을 때 그래서 2차 검사로 요 양수를 뽑는 검사라고 눈, 코 이렇게 만 걸리고 안타깝게 오늘은 선비를 볼 수 없는 위치예요. 다리를 이렇게 딱 붙이고 있어서 사타구를 안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선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건강히 잘 갔습니다. 네. 이제 병원에 촛불불을 가는데 촛불이 목구멍은 애가 잘 움직인다고 해서 저는 촛불이 말고 프로틴으로 말렸습니다. 추워. 혹시나 애 자고 있을까봐 계단 오르내리면서 깨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보여주겠지. 헐. 조금 전에 아기 성별을 보고 왔는데 제가 예상했던 성별이랑 다르게 나와가지고 좀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감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약간 잘 맞는 편이에요, 예측하는 게. 그래서 거의 90% 정도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기 때문에 지금 되게 막 엄청 들뜨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한 달 전부터 제가 남편한테 젠더 리빌 파티를 해주려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원했던 곳에서 딱 그 협찬 PPL이 들어오고 또 남편 생일 3일 전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운명이다 생각을 해서 호텔도 예약을 하고 이제 룸서비스 메뉴 시킬 거랑 이런 것도 미리 다 봐가지고 구상을 다 해놨어요. 테이블 세팅까지. 근데 이게 깜짝 파티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날 파티를 할 거니까 너 약속 잡지 마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티가 안 나게 그냥 생일이 일요일이니까 금요일에 우리가 저녁을 먹자, 여의도 저녁 먹자 이렇게만 한두 번 그냥 슬쩍 흘리고 말았는데 이게 말했던 게 한 달 전이니까 남편이 까먹은 거예요, 그거를. 그날 친구들 모임을 잡았더라고요. 뭐 당연히 한 달 전이나 먼저 얘기한 거라 가지고 까먹을 수 있긴 한데 뭐 그래서 생일이고 뭔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열 받아가지고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 성별을 보고 나니까 또 마음이 좀 변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집에서 준비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시 13분이에요. 제가 5시부터 6시까지 시원스쿨 줌 미팅이 있어서 그리고 남편은 7시쯤에 집에 와요. 그러면 준비할 시간은 미팅 끝나고 6시부터 7시까지 약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죄다 취소해가지고 파티용품도 없고 케이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러 갈 시간은 지금 한 1시간 조금 넘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뭐 호텔에서 계획했던 것보단 당연히 허접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지금부터 준비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케이크 사고 뭐 다이소도 갔다가 지금 미팅 끝나고 급하게 파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래 사실 이게 오전 미팅이었거든요. 10시, 11시인가? 10시 미팅이었는데 갑자기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5시로 그래서 지금 남편 오기 전까지 한 4, 50분 만에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아이씨 이것도 다 빼야 되고
엄청 허접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룸서비스가 없으니까 일단 포장 주문으로 이것저것 시켜놓고 풍선도 원래 엄청 많이 세트로 돼 있는 걸 주문을 했는데 다이소에는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5개 정도 풍선 불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미팅 2개에다가 미용실 가서 뿌리 염색하고 이용 중에서 계속 일하고 와 대단한 것 같아. 스스로가 대단한 것 같아. 아. 여러분 이게 25분 만에 준비한 겁니다. 이게 한계였어요.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20몇 분 만에 준비한 거 치고는 괜찮죠. 그게 오늘의 포인트다. 손 씻고 경건하게 깨끗해진 몸으로. 아니 오늘 이 박스가 뭐냐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핑크색, 하나는 하늘색이야. 근데 리본이 달려 있는 게 우리 아기의 성별이야. 근데 이걸 열어서 하늘색이 나오면 아들이고 핑크색이 나오면 딸이야. 이걸 열어서? 어. 이 같은 장미인데 색깔이 달라. 아. 느낌 이상한데. 자기는 딸을 원하지? 나? 근데 둘 다 좋다. 깜짝 놀랐다, 진짜. 아들인가? 뭐였으면 좋겠는데? 나는 솔직히 딸이면은 둘째를 생각이라도 할 수 있잖아. 둘째는 안 돼. 자, 하나, 열어봐라. 하나, 둘, 셋. 딸! 와, 근데 진짜. 딸입니다. 아, 뭔가 근데 좀, 아, 좀 그렇다, 막. 왜? 왜 그런데? 아들 바랬어?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이게 성별이 딱 하나로 나뉜다는 게 야 딸이가 진짜 나 밑에 거 한번 열어봐. 얘는 완전 파란색 예쁘지? 내가 원래 이 케이크 아니라 뭐였냐면은 그거 있잖아 루피 그 군침이 싹 도노 그거 디자인해가지고 이제 성별 확인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보고 여는 느낌이었는데 내가 그때 취소했잖아. 취소가 아니라 연장이었거든 사실. 계속 화요일에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걸 알고 3일 동안 입을 다물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거는 아예 돈 날리고 취소하고 이거 그냥 아무데나 사갖고. 하, 이렇게 마음이 찡하지 그냥. 아니 좋은데 그냥 이게 뭐하지. 딸이라서 좋은데 그 아들이었을 수도 있을 그 너무 좀 미안하다 그냥. 이렇게 진지한데? 아니, 그러니까 나 엄청 진짜... 좋아서 난리 날 줄 알았는데 막 방방뛰고 아 너무 왜 슬퍼하지? 아니 슬픈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아, 근데 아, 이러다가 너무... 갑자기 또 나오면 어떡하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 그럴 일은 없을 거고 딸입니다. 아 그래도 예쁘다. 불 꺼봐 옆에. 아, 켜야겠다. 요즘 미스코 야, 그때 핸드폰 뒤에 포스트잇 써가지고 남편한테 말하지 마세요라고 했거든? 안 보인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내가 파티해줄 거라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확실하지 않으니까 얘기 안 한 것 같아. 김치 너무 흔해. 근데 이
이름이 좀 여성스러웠으면 좋겠어. 난 중성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남자가 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 지민 이런 거. 지민은 너무 우리 세대고. 근데 지민도 솔직히 유행 안 타는 이름이지 뭐. 드디어 한 달을 생각한 덴더리 밀파티를 끝냈는데 생각보다 딸을 원했던 사람 치고 반응이 그렇게 막 그렇진 않았네요. 딸을 원하지 않았다. 딸을 원했잖아요. 누가 봐도 딸을 원했잖아요. 아무튼 얘는 저희가 일단 딸일지 아닐지 몰라가지고 핑크랑 하늘색을 둘 다 받았는데 제가 이거 젠더 리빌에 한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면서 두 개 다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하늘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엄마가 오면은 엄마한테 줄 거고. 이게 로즈 포에버라는 브랜드의 장미인데 제가 사실 작년에도 여기서 선물을 받았었거든요. 광고를 진행을 했었는데 젠더 리빌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타이밍이 딱 한 달 전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작년에 받은 거는 흰색인데 얘는 크리스탈 박스로 돼 있어가지고 아니죠 엉망이지만 서랍 형식이고 다들 이게 비누꽃인 줄 아는데 생화거든요. 에콰도르산 생화여가지고 근데 이게 안 시들어요. 이게 1년 전에 받은 건데도 그대로거든요. 이게 천연 오일로 코팅을 한번 해가지고 계속 보존을 될 수 있는 그런 무슨 기법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젠더 리빌 파티할 때 풍선 터트려가지고 안에서 핑크색 나오면 딸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케이크 잘라서 하거나. 근데 풍선이랑 케이크는 금방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평생 간직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이런 건 의미가 있는 건데 한번 쓰고 치우는 것보다 예쁘기도 하고 의미도 있고 또 오래 남는 거 이런 걸로 하면 훨씬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향기도 되게 좋은 장미향이 나고 지금 발렌타인데이 세일을 크게 하고 있는데 제 쿠폰 코드 넣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혹시나 젠더 리빌 파티 준비하시는 분 이런 걸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케이크는 너무 다들 다 하니까 저는 이거를 1년 동안 놔뒀다가 1년 반이구나 둥둥이 100일 잔치 때도 이거를 들고 갈 생각입니다. 나 아이디어 되게 잘 내지 않았어? 그치? 광고인데 이거 아이디어 되게 잘 내지 않았어? 이거 광고 되는지